뭐 영화 촬영 쪽에 계세요? 아니에요. 저 저 정민형이 마십니까? 예? 정민형님. 아, 정민형님 모르세요? 예, 예. 황정민형님 모르세요? 황정민형님 모르십니까? 글쎄요, 이름만, 얼굴 보면. 제가... 민식형이 마시죠. 민식형님. 재민식? 야, 씨발야. 나 너 사랑하면 안 되냐? 그, 있잖아. 예, 제, 재민식. 예, 민식형. 민식형 그쪽 라인에 이제, 아. 있는데, 이제, 저, 예. 어이구야. 예, 일단은 저, 초량에. 예, 예. 초량에 이제 육거리로 갑시다. 예, 육거리 아시지? 예, 육거리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만 원. 만 원. 자, 육거리로. 자,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아, 이리 땡겨. 초량 육거리 출발하겠습니다. 아, 재민식. 연기 잘하잖아요. 예, 민식이 연기 잘하시지. 우리 선배. 이수씨, 저, 예. 정말 감동 깊게 봤어요. 그렇죠. 민식이. 야, 씨발야. 나는 사랑하면 안 되냐? 아, 그럼 서울 분이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아. 얼마 안 됐어요. 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 부산이 좋더라고요. 부산이 아무래도 이제 그 눈으로 보는 쪽에 낭만적인 곳이 많다. 낭만적인 곳이 많다.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맞아. 갤러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예, 갤러리가 문화공간이. 예, 문화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 그, 그게 같이 어우러지 뭐 정말 멋질 건데. 예, 정말 멋있는 곳인데 일단 바다를 보려고 내려온 거지. 뭐, 그냥 그렇죠. 이게 참 아쉬운 게 저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대리하다 보면 그냥 바다만 보고 덩그라이 그냥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다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 부산에 우리 저 누구야 저 민식형이라든가 강호형이라든가 예, 달수형이라든가 많이 내려오시는데 예. 뭐 항상 뭐 내려오시면 강할리 가셔가지고 해만 드시고 가시는데. 뭐 갤러리라든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부럽지요. 모든 게 서울에 중앙 집중적으로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씩 뭐 들어보면은 완전 부럽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키우기를 뭐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텔레비전 이거 하나 갖고도 영화가 이렇게 되는 영화는 아니고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팬 사인회 같은 건데 오. 이제 팬 사인회들이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민식형이라든가 뭐 강호이라든가 아. 형들 이제 팬클럽들 회장들하고 채팅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버상으로. 멋지다. 아까 그 후배분들은 하고 아, 제 친구들은 아까 키가 180 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예전에 이제 앙드레김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이고 예,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 예, 이제 모델 공부하던 친구들인데 얼굴도 작고 그래. 예, 예, 맞아요. 영화계통에 계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 첫 마디가 이제 혹시 그런 예능인 아니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보세요? 아, 인성이 형님이세요? 아, 지금 부산에 예, 출장 하고 있어요. 예. 예. 형 식사하셨어요? 예. 아니, 어제 저 조감독님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예. 예. 예, 조감독님께서, 예, 다음 주에 올라오라고 쉬다가 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후배들하고 옛날에 앙드레겜 선생님이 일하는, 그, 있잖아요. 민영이하고, 우진이하고, 예, 같이 이렇게 한잔 먹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초량이 가고 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형, 보고 싶어요. 부산 한번 놀러 오세요. 저,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호텔에 묵고 있어요. 예, 알겠어요. 예, 전화 드릴게요, 형님. 예. 예, 들어가세요. 방금 조인성, 그 유니폼을 잘 어울리시네. 예, 예, 맞아. 아, 인성이 형, 인성이 형하고. 출연하고. 아, 저는 이제 뭐 저는 이제 형들 이제 뭐 선배분들을 한데 이제 연기 배우면서 이제 뭐 예, 계속 이제 같이 이제 항상 작품 하실 때마다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보필 당하고 있죠. 아. 예. 제가 그 부산 그 영화제 이제 그때 내려와가지고 예. 예, 그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내려왔는데 부산이 참 좋더라고요. 바닷가가 다 있고 그렇죠. 아니 부산에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뭐 영화 찍는다고 이렇게 영도라든가 이래 예, 예. 그런 데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려오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산에 이제 좀 많이 좀 아니 부산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계속 이제 머물러 가고 있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야죠 다시.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형 지금 촬영으로 가고 있지. 수면 간다고? 아니 그 수면에 뭐하러 가? 촬영으로 와. 수면에서 그 택시 타고 촬영으로 가자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촬영 육거리. 촬영 육거리라고. 어. 누구랑 있다고? 명계남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고? 오. 웬일이니? 웬일이니? 같이 계셔? 어, 그래. 그래, 알았어. 형, 그러면 저 초량에서 자리하고, 내일 그러면은, 어, 내일 일단 형이 일어나서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조 감독님하고 통화했지. 하여튼 이번에 음반이 잘 돼서 좋더라. 형 콜러링 그걸로 그걸로 해놨지. 그건 네 노래야. 그래 전화할게. 아뭐 창정 이 새끼 아직까지도. 창정이 이번에 신곡 들어보셨어요? 그 간간이 라디오에서는 뭐 나오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일 한 번씩 그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창정이가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뭐 부산에 또 뭐 바람 쐬러 내려와가지고 눈물의 이야기인지 뭔지 하여튼 어, 뭐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그 맞아요. 광고 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 뭐 때문에 이혼을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할 수 없죠. 명기남 선생님하고 왜 같이 있지? 나를 이간질 하려고 하나?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 거칩니다. 명계남 선생님도 참 빛나는 조연 중에 그렇죠. 참 잘하신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사모 쪽에 계시다 보니까 정치적인 아 어떻게 또 그런 쪽까지도 다 알고 계시네. 아 제가 솔직히 노무현 후배입니다. 그래서 아 노무현 선생님 아 노무현 대통령님 후배시라고요? 네, 부산상고 나왔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건 있죠. 당연하죠. 뭐뭐 예, 뭐 부산 부산 분들은 뭐 이렇게 저 노무현 대통령님을 예. 예, 예 항상 이렇게 우상처럼 그게 맞죠. 그죠? 정말로 참다운 삶을 누려갖고 했는데 이해 집단 관계의 어떤 그 정치적인 하여튼 트릭이나 이런 것들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속상하지. 그 정우도 우리 학교 후배 아닙니까? 아 우리 정우야 아유 아이고 아이고 새파랗다. 아유 한참 후배죠. 정우 그 때문에 강 나온다고 해서 히말라야도 뭐 지금도 제가 전화 한 통하면은 뭐 그냥 뭐 예 뭐 부산에 있다면은 예 뭐 정우 그 바람의 정우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람 정우 예, 예 그 맞아요. 촬영지가 우리 학교 목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학교 비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나온다니까 히말라야도 이번에 한번 최근에 한번 영화 봐. 정우 그 애가 참 예 성격도 많이 밝더라고. 선배들한테 네. 너무 깍듯해도 너무 깍듯해. 그거 뭐 정우 나오는 게 뭐 세시봉도 보고 뭐. 아 또 선배로서도 다 보셨구나. 은근히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있겠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시간에 또 한 대 해도 될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 좀 괜찮아요. 우리 기사님도 시간에 또 한 대 하세요.